자, 조명을 끄면 이 정도의 밝기가 나와요. 지금 스튜디오 상황이. 근데 여기서 다시 조명을 켜면 빵! 이렇게 밝아집니다. 아마 500W급 조명이 어느 정도의 밝기를 가졌는지 이게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이 화면으로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500W급의 고광량 조명인데요. 지금처럼 500W급 이상의 조명은 취미용을 넘어서 프로급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나 처음이 있듯이 취미에서 프로로 넘어가는 시기에 지금 이런 프로급 조명은 처음으로 구매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고광량의 프로급 조명은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고광량 조명들의 후기나 정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고광량 조명을 선택하는 것에 더욱더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난라이트 포르자 500 2세대 조명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조명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구성품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급 조명들은 전용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냥 말랑말랑한 재질이 아니고 탄탄하게 내구성 좋은 소재로 되어 있어서 조명을 안전하게 보관 및 이동할 수가 있어요. 위쪽에는 손잡이가 있어서 손쉽게 들 수도 있고요. 또 가방을 열어보면 안쪽에 이렇게 어깨 스트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그물망 처리로 되어 있어서 다른 악세사리들도 추가로 넣을 수 있겠죠. 어쨌든 안쪽에 있는 구성품을 살펴보면 우선 조명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본체에는 보호캡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발라스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m의 길이를 갖고 있는 연결 케이블 들어가 있고요. 길이가 무려 6m나 되는 전원 케이블도 들어가 있습니다. 클램프도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플렉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방의 내부는 마치 카메라 백팩처럼 두꺼운 폼 형태의 파티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조명의 구성품을 모양에 맞게 배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조명의 구성품을 살펴보면서 제품의 외관 상태를 보니까 마감 퀄리티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이제 설치 과정은 간단한지 그리고 튼튼한지 확인해 볼게요. 우선 지금처럼 C스탠드 스피곳에 조명 본체를 꼽아주겠습니다. 스피곳의 연결 부위를 보면 스틸 재질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견고해요. 이 잠금 레버도 나비 모양이 아니라 둥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잠그고 푸는데 상당히 편리하네요. 이제 퀵 클램프를 C스탠드 기둥에다가 설치해 줄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퀵 클램프도 전체 다 스틸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스탠드 기둥에 장착을 했을 때 움직이지 않고 상당히 견고히 장착이 됩니다. 이제 퀵 클램프에 발라스트를 연결해 줄게요. 뒤에 보시면 V마운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발라스트가 이번에 2세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발라스트 위쪽에 보면 연결 케이블 단자가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조명 뒤쪽에 있는 단자에다가 꼽아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원 케이블과 이 조명과의 연결 케이블이 상당히 길어요. 자, 이 길이 보이시나요? 엄청 길죠? 그래서 저는 콘센트가 멀리 있더라도 거의 웬만한 상황에서는 리드선 따로 필요 없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결 케이블도 3m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조명을 지금처럼 아무리 높게 올려도 케이블 길이가 충분해요. 지금 화면 밖으로까지 올렸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조명을 설치해 보니까 설치 과정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제품의 퀄리티라든지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 보여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조명을 사용하기 전에 당연히 이 보호캡은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난라이트의 젠볼인데 이거는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조명 본체에다가 일단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조명을 켜서 광량과 색온도를 확인해 볼게요.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500W급 조명인데 실제 최대 광량은 560W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가 30평대인데 젠볼을 장착한 상태에서 조명을 100% 광량으로 켜볼게요. 지금 밖에 해는 떠 있는데 스튜디오 안으로 빛이 들어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천장에 있는 조명도 다 껐고요. 자, 키겠습니다. 빵! 어떠세요? 이 30평대가 이 난라이트 502세대 이 제품 하나로 전부 다 커버가 됩니다. 렌즈 조리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f2.8의 조리개 상황으로는 이 30평대의 스튜디오를 이 난라이트 502세대 제품 하나로 전부 다 커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조명을 다시 끄고
다시 켜볼게요. 자, 조명을 끄면 이 정도의 밝기가 나와요. 지금 스튜디오 상황이. 근데 여기서 다시 조명을 켜면 빵! 이렇게 밝아집니다. 아마 500W급 조명이 어느 정도의 밝기를 가졌는지 이게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이 화면으로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공간을 완벽히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 500W급 조명이 두 대 정도 있으면 더 완벽하게 전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젠볼과 더불어서 스튜디오 자체에 있는 조명을 켜면 되겠죠. 말 나온 김에 스튜디오 조명도 한번 다 켜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짠! 스튜디오 자체 조명과 낙라이트 포르자 502세대 이 조명 하나면은 완벽하게 이 30평대도 전부 다 커버가 됩니다.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밝기의 조절은 1% 단위보다 더 세세하게 0.1%의 단위로 조절할 수가 있고 노브를 클릭했을 경우 순식간에 0%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노브를 클릭을 하면 이전의 설정 값으로 되돌아와요. 이 부분이 상당히 편리하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밝기 조절이 0.1%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런 고강량의 조명들은 최소 밝기로도 꽤나 밝아서 곤란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보통의 다른 조명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저 밝기가 1%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여기서 밝기를 더 내릴 수가 없는데 낙라이트 포르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0.1%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밝기를 더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밝기를 0.1%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500W급의 조명의 밝기를요. 자, 그래서 조명이 500W급으로 굉장히 고강량이지만 최저 밝기를 0.1%까지 설정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색온도의 경우 5600K로 고정 색온도인데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모델도 있습니다. 모델명에서 알파벳 B가 들어간 모델이 색온도가 조절이 가능한 모델이에요. 약간의 금액만 추가하면은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B 바이컬러 모델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바이컬러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자, 하지만 내 촬영 환경에서 낮은 색온도를 쓸 일이 없다. 있더라도 편집단에서 색온도를 내리거나 카메라 화이트 밸런스에서 색온도를 바꾸면 된다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한 이 모델이 더 가성비 있겠죠. 자, 우선 조명의 본체에는 밝기 조절이나 조명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조작부는 없어요. 보통 이런 고강량 조명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컨트롤러 부분을 이 발라스트로 다 빼두는데 예를 들어서 조명을 여러분들 키보다 더 높게 올렸을 경우에 이 조명 본체에 손이 안 닿기도 하고 아무래도 와트수가 높은 고강량의 조명이기 때문에 발열 분산을 위해서 이렇게 불리한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 발라스트에 V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무선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고요. 자, 어쨌든 조명 본체에 보면은 각도 조절을 위한 레버가 하나 위치에 있어요. 이게 또 1세대와 다른 부분이죠. 1세대에서는 이 각도 조절 레버가 양쪽에 각각 하나씩 있어서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2세대에서는 이 각도 조절 레버가 이쪽에 하나만 위치해 있어서 이 하나로 각도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조명 본체의 뒤쪽에 보면은 발라스트와 연결하기 위한 단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발라스트 상단에는 조명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전원 버튼과 조명 본체와 연결하는 아웃풋 단자 그리고 전원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전원 연결 단자는 이렇게 넣어서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DMX 아웃과 인 단자가 각각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면에는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LCD 창이 있고 밝기 조절 노브, 색조, 그린과 마젠타를 조절할 수 있는 노브 그리고 그 위쪽에 각종 제어 버튼들이 있어요. 자, 발라스트 조명의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세대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따로 카테고리를 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이 더 멋스럽고 실용적이게 변경이 되었고 전체적인 부피도 1세대보다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V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의 위치도 양 옆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의 1세대는 구조적인 문제로 배터리 사이즈에 따라서 장착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2세대는 배터리 사이즈 제한 없이 이렇게 V 배터리를 자유롭게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USB A타입 단자도 있는데 여기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고 발라스트 상단에는 손잡이 그리고 뒤쪽에는 V마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라스트 아래쪽에는 고무 패드가 위치해 있어서 굳이 이 킹 릴리즈에 장착을 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두고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강량의 조명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정말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60W급 조명보다 500W급 조명이 훨씬 더 밝은 빛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훨씬 밝은 빛을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2캠으로 인터뷰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촬영 환경이 지금처럼 역광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조명 세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난라이트 포르자 502세대 조명 하나만 세팅해 둔 상황인데 이 역광 상황에서 이 창틀에 있는 이 노출들 있죠. 이거를 살리면서 동시에 인물에도 적정량의 노출을 맞출 수 있다는 점. 지금 이게 60W에서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태양광, 자연광이 진짜 엄청 세요. 지금도 500W 조명이기 때문에 간신히 이렇게 가까이 둬서 인물의 노출을 뒷배경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난 굳이 고강량 필요 없어. 왜냐? 그냥 내 조명 상황에 맞춰서 역광을 안 찍으면 돼. 물론 그것도 맞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조명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영상미를 뽑아내면 되는데 근데 영상미 중에서 정말 예쁜 게 뭐예요? 역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없어서 못 쓰는 것과 있는데 안 쓰는 거는 다르다. 500W 고강량의 조명이라고 해서 매번 100% 밝기로 사용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물에 좀 더 예쁜 영상미를 위해서 여러 변수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이번엔 역광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규모에 따라서 60W급 조명은 뒷배경, 주변까지 빛이 고르게 도달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넓으면 넓을수록. 왜냐? 광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 2캠을 쓴다고 하더라도 조명을 인물 가까이 둬야 하니까 똑같은 앵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둘 다 클로즈업 샷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500W급의 고강량 조명이 있으면 하나는 지금 이렇게 클로즈업 잡고 하나는 이렇게 광각으로 잡아서 결과물에서 다양한 앵글과 화각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화면의 구성이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심심하지가 않잖아요. 자, 뭐 이것 외에도 고강량 조명이 있으면 좋은 이유들이 여럿 있겠지만 지금 영상이 되게 길어지니까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난라이트 포르자 502세대 이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특이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바로 색조를 조명에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 발라스트에서 오른쪽에 있는 노브를 돌려보면 마젠타 쪽으로 마이너스 80, 그린 쪽으로 최대 80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조명에서 그린 마젠타 80으로 놓은 상황이고요. 이때 제 피부색 보이시죠? 약간 초록빛이 돌고 다시 이거를 마젠타 쪽으로 마이너스 80 내리니까 제 피부 쪽이 약간 핑크빛이 도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은 다시 0으로 둔 상황이고요. 카메라와 렌즈에 따라서 또는 지금처럼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영상에 마젠타키가 돈다거나 그린키가 돌 경우에 이 기능을 사용하면 피부톤을 아주 예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초록색 사물들이 꽤 있다 보니까 그린키가 약간 도는데 여기서 마젠타 쪽으로 좀 더 돌려볼게요. 자, 지금은 마젠타 쪽으로 마이너스 40 설정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초록색 사물 때문에 그린기가 돌았던 게 피부톤이 예쁘게 잡혔죠, 이제는? 물론 나중에 색보정 단계에서 이 색조를 잡아주셔도 되지만 지금처럼 원본 클립에서부터 피부톤을 잘 맞춰서 촬영하시면 나중에 색보정할 때 더 예쁘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500W급 조명을 구매 예정이라면 이미 다른 조명들을 여러 보유하고 계실 텐데 그 조명들이 전부 다 난라이트 제품이라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타 브랜드의 조명으로 전부 다 구성을 하셨다면 브랜드마다 이 조명에서 나오는 색조가 약간 다릅니다. 이때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 갖고 있는 조명들과의 색조를 맞출 수가 있겠죠. 자, 프로급 조명답게 무선으로도 전기를 공급해서 조명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원 케이블 빼둔 상태예요.
발라스트 양 옆에 V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14.8V 배터리와 26V의 배터리를 지원합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건 14.8V예요. 26V는 좀 비싸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저처럼 14.8V짜리 V 배터리 두 개를 사용하시면 최대 밝기를 60%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6V짜리 V 배터리 두 개를 사용하시면 최대 100%의 광량을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보면 14.8V 배터리 한 개만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14.8V와 26V의 배터리를 혼합해서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처럼 500W급으로 조명이 굉장히 밝으면 인물이나 피사체 쪽으로 가까이 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조명에서 나올 수 있는 팬소음이 마이크로 들어갈까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혹여나 가까이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팬소음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 광량이 100%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팬소음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핀마이크로 팬소음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듣는데도 이 정도로 들려요. 방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팬소음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 쿨링팬은 메뉴에 들어가시면 팬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총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 풀 스피드, 로우 스피드, 오프, 완전히 팬을 끌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스마트로 두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조명은 총 11가지의 특수 효과를 갖고 있는데 뭐 영화 촬영이나 웹드라마 촬영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보여드리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거 한두 개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번개. 방금처럼 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여기에 효과음까지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 TV 보는 거. 자, 저는 지금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시선 앞에 TV가 있습니다. 풀샷으로 보면은 제 앞에 조명이 있지만 이 앵글로 보면은 마치 TV를 보는 듯한 그런 불빛이 제 얼굴 쪽으로 이렇게 노출이 왔다 갔다 하죠.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영화나 웹드라마 촬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총 11가지의 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쓰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발라스트에서 세부적으로 각 효과들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 전용 앱을 통해서도 세부 효과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난라이트 조명들은 전용 앱을 통해서 조명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난링크 앱을 설치하시고 조명을 등록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만약에 바이컬러 모델이라면 색온도 조절까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펙트 모드, 앞에서 보여드린 특수 효과들 있죠? 그것도 다 이 앱을 통해서 원격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한 기능, 마젠타와 그린을 조절하는 색조 조절도 이 앱을 통해서도 다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앞에 있던 발라스트에서 조절이 가능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이 앱을 통해서 원격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명들을 전부 다 난라이트 조명으로 구성을 하신다면 그룹을 만들어서 한 번에 통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난라이트 전용 앱은 UI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배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면 반응도 굉장히 빨라가지고 답답함 없이 아주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난라이트의 일부 저광량 조명들은 보엔스 타입이 아니라 전용 마운트 타입을 적용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포르자 500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엔스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다른 브랜드의 소프트박스라든지 젠볼이라든지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런 타사의 프레넬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호환해서 착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프레넬 렌즈 난라이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엔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 악세사리라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난라이트에도 마운트가 가능해요. 작동까지 잘 되는지 볼까요? 네, 기능도 아주 문제없이 잘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어태치먼트를 구매할까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도 구매하게 되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어쨌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엔스 타입이 적용되어서 호환성이 아주 좋다. 자, 오늘 이렇게 고광량 조명 난라이트 포르자 500 2세대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 난라이트 조명은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저도 난라이트 조명을 여러 사용해 보니까 제품의 퀄리티며 사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 소개해드린 난라이트 포르자 500 2세대는 고강량의 프로급 조명인 만큼 제품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 조명을 사용해 오면서 느낀 단점이랄 것도 없고 정말 좋은 조명입니다. 500W급의 조명을 찾으시는 분들께 강추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가 조명은 웬만하면 해외 직구 하지 마시고 국내 정발 제품으로 구매하세요. AS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나중에 중고 거래도 편하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